이번에는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define하고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내용을 적어주고 또 define해주고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또 코드를 나열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 안에서 문자 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nt 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겠고 hello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자 열을 대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함수를 정의합니다. define하고 print message 그랬습니다. 그럼 print message라는 이름으로 함수가 정의되는 거고 그거는 print hello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print message, message라는 print 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print message에서 hello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출력을 할 예정인 거죠.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print hell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쭉쭉쭉 진행을 해가지고 hello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죠? 자기 함수 내에서 hello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살펴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함수에서 hello가 무슨 뭐를 기억하고 있나 라고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hello world가 있죠. 그래서 hello world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력 결과는 hello world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보면 print message라는 함수 안쪽에서는 hello라는 변수가 없죠. 그러면 바깥쪽 함수 print hello라는 함수에서 hello라는 변수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 함수의 지역 변수는 그 안에 속한 모든 함수에서 접근할 수 있다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print hello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hello는 hello world다 라고 그랬죠. 여기서 hello는 변수가 되는 거죠. hello라는 변수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hello는 이 함수가 속한 이 안의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print messag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한 거고 호출해서 갔더니 hello를 출력하세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hello는 자기 구역 내에서 없으면 바깥쪽 영역에서 찾아서 hello를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efine 이 선언한 함수 영역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깥쪽 함수의 지역 변수를 안쪽 함수에서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 X는 1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X는 지역 변수로서 10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define B 그랬습니다. B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때 X는 20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B라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X는 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 print x를 할 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제 A라는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호출하러 갔습니다. x는 10이에요. x는 20이에요. 그 다음에 B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는 20이다라고 한 거죠. print x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x값은 10일까 20일까 이런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자기 영역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 x가 있는 위치, print x라는 명령어를 내린 곳에 영역이 어디에 속하냐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영역이 어때요? 이 부분에서 속하죠. 이 부분에서 x를 찾아요. 그랬더니 x가 10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 10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함수에서 변수를 만들면 항상 현재 함수의 지역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지역 변수 X는 10이 되는 거고 B에서 지역 변수 X는 20이에요. 그래서 XX 변수 이름이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되는 별도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함수의 바깥에 있는 지역 변수의 값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non-local 키워드를 사용해 주면 돼요. 자, x는 10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의 지역 변수 x는 10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b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x는 20을 쓴다. 그러면 b에서만 사용되는 x 지역 변수가 되는 건데 non-local x 그랬죠. 그러면 이건 어때요? 바깥쪽에 있는 지역 변수 x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x는 20이다. 그러면 x가 20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b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고 프린트 x를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 20이 되겠죠. 여기서 있는 x와 여기서 쓰는 x가 어때요?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같은 변수가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non-local x 이 문장에 의해서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같은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20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non-local이다라는 것은 현재 함수의 지역 변수가 아니라 바깥쪽 함수의 지역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n-local은 현재 함수의 바깥쪽에 있는 지역 변수를 찾을 때 가장 가까운 함수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x는 10이고 y는 100이에요. b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 x는 20이에요. c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non-local x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지역 변수, 본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 변수, 뭐 여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때 x는 이제 20이 된다라는 거고 non-local y예요.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 변수를 찾으러 가요. 그랬더니 여기를 만나죠. 그래서 y는 100이다라는 거죠. x 더하기 30을 하십시오. 그러면 50이 될 거고 y 더하기 300을 하세요. 그러면 400이 되겠죠. 그래서 x에 50이 표시가 되고 y에 이제 400이 표시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몇 단계에 든지 상관없이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무조건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x는 1이다라고 했군요. 그래서 x는 여기서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a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x는 10이다라고 그랬고, b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 x는 20이다라고 그랬습니다. C라는 함수에서 글로벌 x 그랬습니다. 전역 변수 x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역 변수 x의 값은 무엇이죠?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 더하기 30을 한 3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안에서 x를 인쇄하세요라고 하면 뭐가 출력이 되나요? 바로 31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역 변수는 코드가 복잡해졌을 때 변수의 값을 어디서 바꾸는지 알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제 우리가 가급적 프로그램 작성을 할때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